올라가고 있어. 더 입고. 노지. TV. 아이고 중이들 이층 침대 그렇게 좋아요? 여기서 자진 않으면서 어? 노는 거 하루 종일 여기서 노는 거야 지금? 2층 침대 좋아? 그럼 2층 침대에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어 혹시? 진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책상에서 하루 살기 뭐 이렇게 다 해봤지만은 2층 침대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너희들 가능할 것 같아? 자 오케이 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챙겨올 시간을 10분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챙겨와서 오늘 제대로 여기서 한번 놀아보자. 오늘은 뚜아가 밑에 한다고요? 네. 오케이 좋았어. 내려줘. 어? 내려줘. 내려줘. 뚜아지도 일로 와. 내려줄게. 1층이 더 좋대. 나중에도 사람들이. 내 말도 내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내 생각도. 뜨자. 1층 가게 잘한 것 같아? 와, 또 어떻게 챙겨왔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잔뜩 챙겨왔어? 오, 2층은 벌써 인형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2층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 인형 포켓에서 뽑았던 거. 이거나 고슴들. 어, 땅 타면 안 돼요? 네, 벌써 시작한 거죠. 아니,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되는데요. 땅은 밟으면 안 돼요. 사다리로만 와야 돼요. 좀 힘들다. 그럼 아빠한테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뚜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자, 뚜지는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서 어떻게 놀 겁니까? 색종이도 어? 뭐 떨어졌다. 뒤로 뭐가 넘어갔는데. 색종이도 잡고. 우와! 이것은 바로 요즘 핫하다던 오 뭐야 안녕 자드야 안경 음료수 과자 과자랑 이거 몇 개 있어? 두 개 어 또 하나 더 돼? 뚜아야 오 엄청 시원하다 냉장고에 들어 있었나 보다 아이패드 좀 볼 거지 어 아이패드 목마르지 않아요? 음료수 한잔 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너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징어 게임이잖아 오징어 게임에서도 2층 침대가 나오거든?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어? 아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별의별 게 다 나오네, 요즘에. 미치겠다. 이런 흥조수 보시네. 네. 이거 빨아들이는 힘이 세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결! 누가 빨리 먹나? 누가 빨리 오나? 시작! 왜야 뭐해 뭐해 못 먹어 여기서 안 올라가 더 힘껏! 누지! 저 올라가고 있어 더 힘껏! 하다가 열받았어 하다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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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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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자 아빠가 빨아줬어요 하지만 알았어 알았어 좀 진짜 별이 왜 이렇게 다 나오네 자 얘들아 간식 먹으면서 공부도 해야 돼요 알겠죠? 아 숙제라니까 벌써 아이패드부터 꺼내버렸네 어이 너 몇 번이야 오징어 게임 445번 445번 아니, 456번. 456번. 이정재야, 너? 이정재야? 110번. 너 110번? 오케이, 오케이. 이정재 목소리 해줘야지, 그러면. 감히 라면 주제. 감히 라면 주제. 내려가서 청소 좀 하고 왔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아주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과자를 먹으면서 아이패드를 숙제 다 하셨습니까? 예? 진짜? 오 나이스 그래 좋다 또아 일기 쓰는 건가요? 네 일기만 쓰면 숙제 끝? 간식 드세요 따님들 따님들 간식 드세요 위층 이번에 간식 위층에서 먹을까요? 아래층에서 먹을까요? 이번에 아래층? 자 핫도그 흘리면 안 돼요 저는 네 바이올린
만졌기 때문에. 네. 아, 그게 손 소독이야? 핸드크림이잖아. 뚜아가 요즘에 핸드크림 중독이에요, 진짜. 뭐만 하면 핸드크림 발라요. 자, 그러면 이거 간식 먹고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전 다시 바이올린 연습. 뚜지는요? 저는 색종이 잡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빠 올라가도 되나?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여기 올라가 보고 싶어. 여기 조립은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한 번도 못 올라가 보는 거야. 조만간 뚜아 뚜지가 침대에서 혼자 자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뚜지가 아빠를 안 찾고 혼자 잘 수 있을까요? Nope. 뭐야, 안 그래. 아빠의 의존해서 잠드는 거를 조금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제가 이거 배워요, 이거. 이게 뭐죠? 미뉴엣 제3번. 솔라도시도 마라탕. 나 없거든요. 미거든요. 아, 마라탕 없어? 누가 한번 쳐봐. 나 못해. 아빠는 악기에 대해 진짜 악기를 정말 못해. 아빠는. 나도 하나 못해. 저 여기 피났었어요, 이거 하는데. 진짜요? 네, 진짜. 바이올린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치즈 먹으면 키 큰데. 뚜지는 음악에 취미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그림 만들기가 좋아요? 네. 그렇구나. 어, 용암. 야, 숙제 미리 다 해놓으니까 엄청 편하다, 그지? 너무 좋다. 왜? 뭐야, 뜨지? 아니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어, 바이올린 연습하네? 자, 우리 숙제 가족 언니분들도 중에서도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뚜아의 바이올린 실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바이올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너무 많이 연습하지 마세요. 손 망가질 것 같아. 인형 나라입니다. 피났어요, 저번에. 인형 나라요? 여기 메타몽도 있고요. 시나모롤도 있고요. 딸기 인형도 있고요. 짜잔! 어, 그건 내 건데? 아, 그건 내 거야. 그거 내 손목 보호대인데. 내 거야. 아, 뺏겼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맞아. 하지만 내가 안 꽂을 거야. 아, 너무 좋네요. 와, 박수. 연습 그만해. 진짜. 너무 많이 하면 손 아파. 어? 야, 2층으로 올라와. 2층에서 놀자. 그래, 좋아. 2층으로 올라와. 자, 오, 자신 있나 본데, 뚜아. 3, 6, 1, 2, 3. 어? 뭐 하는 거야? 한 명씩 하는 거잖아. 아, 그래, 다시. 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3, 6, 가자고 해서. 3, 6, 1, 2, 3. 아니.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는 거지. 3에는 3, 6, 1, 2, 3, 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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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얘네 쪼꼬쪼꼬 날라도 잘하잖아. 아, 맞아. 아, 나 미크미크 날라도 잘해. 이거 봐봐. 쎄쎄쎄 미크미크 랄라 미크미크 댄데 미크라 미크 댄 미크라 댄. 그게 뭐야? 미크 라떼. 초콜라떼 하자. 자, 여러분, 제가 선물 가져왔다니까요. 선물 가져왔죠, 야. 자, 아이스크림입니다! 좋아하는 쌍쌍바를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아서. 자, 쌍쌍바. 자, 뚜지는 돼지바를 좋아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까만 돼지바가 있더라.
아빠가 아까 까만 돼지밥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어. 까만 돼지밥은 안에 들어있는 게 빨간색이 아니고 까만 초코 같은 게 들어있어. 너 이거 못 뜯어? 좋아하는 쌀쌀물 혼자 먹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줘? 아니야, 아, 뜯는 것만 도와줄게. 아빠 한 번만 같이 뜯으면 안 돼? 부탁이야. 아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부탁인데. 나 주는 거야? 하나. 너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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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나 주는 거야 근데 찌질이면? 찌질이 나 주는 거야? 샷! 루! 알았어 알았어. 너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아니, 아이스크림 욕심은 진짜. 저희 애들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아니야 저기요. 네? 제가 저기요? 근데 제가 욕심 부린 게 아니라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서 진짜요?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하나 둘 셋. 거짓말. 아이스크림 더 좋지. 그럼 아이스크림 더 좋아? 젤리가 더 좋아? 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기발한 곳에서 뚜아뚜지가 생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다음에 카카오에서. 야 이건 안 돼. 카카오에서 어떻게 할 사람. 아이야 이건 좀 그렇다. 고양이가 아닌데 어떻게 캣타워에서. 에이 우리 몰라보는 거야? 캣타워에서 살 수 있다고요? 응 신대에 올라가서 샀으면은 저건 물론이지. 아 근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닭싸움을 사왔어. 아 진짜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아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 오징어 게임 끝!